자, 여러분, 1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쭉 보도록 할게요. 문제 11번은 고전 시가를 넣어놨고요. 문제 12번은 화법에서 좀 중요한 경률 문제를 응용해서 넣어놨어요. 13번은 알다시피 품사 문제고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가 공무원에서는 좀 집중하게 되면 좀풀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고, 뒤로 갈수록은 이제 3페이지나 4페이지에는 독서나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글 배치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걸 넣어서 좀 집중력을 하락시키는 위주의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면 지방직을 대비할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문법이라면 좀 빠르게 문법 위주로 체크해서 푸시고 눈에 되게 띄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자기가 문학을 좋아하면 문학을 좀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은 너무나 유명한 3인곡 문제 지문이죠. 그리고 3인곡 지문 중에서 제가 중략을 썼기 때문에 이 앞쪽과 이 뒤쪽은 문제 출제가 너무 많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즉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뭘 봤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11번은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짚어져 있어요. 뭐 내병이라든가 2번 선지 뭐 님의 옷 이렇게 짚어져 있죠. 근데 찐하기를 안 해놨어요. 자, 우리가 글이라는 걸 아무거나 읽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 외에 많이 읽을 이유가 있는가? 아니요. 문제는 정확히 요구하는 내용만 읽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맥락을 잡을 건데, 중요한 이 맥락 해석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고전 시가가 최악인 거예요. 자, 아까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요? 주어진 것만큼 읽는다. 끝 맞죠? 근데 고전 시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 시를 해석했다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전제를 깔고 들어갈 건데, 눈에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안금, 오색선, 프로에처, 금자, 님의 옷, 지어낸다 하나, 수품, 그 다음에 제도, 가출시고, 산하수, 백옥함,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니, 님 계실 때 바라오니, 라는 것까지에 한번 끊고. 그래서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것들이, 아, 맞아, 제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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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혔다면, 공부 지금까지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3인곡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다면, 고교 과정에서 필수로 보는 8대 가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완전히 안 하신 거죠. 자, 전제를 좀 깔게요. 3인곡은 화자라는 인물이 있고요. 알다시피 임금 또는 임이라 불리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휴. 공간이 구별되고 유유 이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다 가슴에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 3인공이 나오는 이 주인공은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렇게 이별하게 된다면 이런 거안 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이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가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그 중략 이전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이 님의 옷이라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중요한 사람일수록 정성을 더 많이 부여한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 자체가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선물을 준비한 게 의도가 낮으면 낮은 거냐? 아, 사실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은 정성스러운 의미가 있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정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비단을 썼다라는 재료. 그 다음에 오색선이라는 재료, 옷을 직접 짓죠. 그 다음에 금자라는 재료.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임의 옷을 재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원안금에서 원앙에 대한 핵심 뭐다? 부부의 인연. 다시 말해 너와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고 오색선은 당시에 실과 바늘은 꽤 비싼 편이에요. 지금이야 너무 흔하지만 당신 아니에요. 그걸 다 꺼냈고 심지어 금자라는 귀한 걸로 재단을 하죠. 같이 수품은커녕 제도도 가출시고 해서 여기서는 누구의 실력이 드러나냐면 바로 화자의 실력.
제복에는 규격이란 게 있어요. 어떻게, 어떤, 얼만큼의 자를 대야 될지, 이만큼 폭은 어떻게 돼야 될지, 길이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제 사이즈 알겠어요? 이거 그냥 보는데? 위에서 아래서 보는데. 대략 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에 있는 선부터 다리에 있는 선까지 다 알고 있고 그 품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도 관심도가 높죠. 사실 그냥 글자로만 받아들이면 아 제도가 있고 수품이 있고 이러면 상황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전제로 끌고 상황을 해석해드리면 여러분 절대 안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산호수 지게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료라고 말을 하지만 귀중함이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귀중함. 산호수로 만든 건 상당히 아름답겠죠. 반짝반짝할 거고 그 지게 위에 한 번 더 무엇을 귀중함, 배곡함. 안에다가 무엇을 담아뒀다? 님의 옷을 담아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걸 지고 어딜 갈것 같아요? 당연히 임에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산인가 구름인가 나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부정, 부정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 천리말리 누가 찾아갈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거의 이 부분에 중요한 구절 하나 더 할 건데 어디? 여기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부분 마무리까지 할게요. 자 산과 구름은 이제 상황은 잠깐만 그림으로 그릴 거고요. 우리나라 산 많아요. 화자가 임금을 바라봐야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꼭대기 올라가야 바라보겠죠. 산 위치. 그러면 거기서 봤는데 첩첩산중이야. 더 안 보여. 거기에 막 구름까지 껴있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화자 입장에서 두 가지는 무엇을? 방해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천리말리길을 이제 누가 찾아갈까라는 걱정과 함께 하나 더 기껏 갖다 줬더니 열어는 봤어. 팽개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낸지 모르면? 그런데 얘가 마무리 뭐다? 이걸 열어두고 나인가 반겨줬으면 하는 뭐가 드러나 있죠? 바람도 드러나 있어요. 이게 바로 중략 이전의 상황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자 그러면 그 다음 중략 이후 걸로 바로 들어갈 건데 하루도 12대라고 나와 있고 한 달도 30날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12시간, 한 달은 30날 굉장히 시간적인 내용이 나왔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계속 체크해 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골수라는 글자 그만큼 뼈아프게 힘들다. 편장이라는 글자 굉장히 유명한 의사거든요. 걔가 내 병을 못 고쳐. 그 다음에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쉬어디어 범나비 별표하시고요. 이제 말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결말이라고 필기를 해드릴게요. 일편단심은 진짜 대단한 의지예요.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보통의 사람이? 저 힘들다고 봐요. 화자가 어떠한 임을 기다리는데 어떠한 요소가 있을지라도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 어떻게? 하루 12시간 한 달 30날 계속 한다. 싫음 있다 없다? 있어요. 싫음 사라지면 안 돼요. 있어요. 있어도 있고 심지어 골수까지 있을 만큼 뭐다? 슬픔이 가득하고 이 슬픔이 정도가 지나쳐 누가 편장이 고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아,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다 라면 보통은 원망해서 끝을 낼 텐데 그렇지 않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난 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죽어서 범나비가 되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나는 자유롭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범나비의 특징 찾으러 갈게요. 꽃나무 가지마나 간대 쪽쪽 아, 난이 나가. 그럼 저는 이걸 치우고 나비를 그려드릴 건데 나비가 하는 게 뭐예요? 나비? 왜 하필 나비를 소재로 할까? 당시엔 나비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소재이자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소재. 그 다음 얘가 어딜 가냐면 아주 아름다운 꽃에 있는 향을 다 묻혀서 갈 거란 말이에요. 꽃의 향은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촉촉 아니라 향 묻은 날개. 그러면 여러분 이런데 글자에 뭐 범나비랑 같이 연결시켜놓고 님의 옷에 올물이라 님이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을 추출해야 한다라는 화자가 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범나비는 송민국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사랑을 얼추 전달하려고 한다는 그 욕망이나 바람은 똑같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문제로 갈 건데, 자, 그 고전은요, 죄송하지만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 보는 작품은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면 한자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판단할 거니까 현재 혹시라도 약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고전 씨가 포기하지 마시라고는 말씀드릴게요.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 내 병은 님에 대한 그리움 퍼펙하게 오케이 끝. 님의 옷은 님을 향한 화자의 사랑 구체적 삶을 막고 범나비는 사랑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화자의 분신도 막고 그 결과 이건데 얘는 어디가 이상하냐면 향 묻은 날개도 화자의 사랑을 임에게 전하는 것으로 도끼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대비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하나 더. 꽃나무 가지가 전달하는 주체냐? 그러면 얘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이상하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 4번 외에는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문학은 정확도가 높거나 이상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 애매한 것은 고민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상한 거, 틀린 부분 찾으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12번으로 갈 건데 12번은 처음에는 한번 꼬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의도 캐치만 가능하다면 바로 들어가 줘라 라는 의도에서 낸 거예요. 의도 캐치는 뭐냐면 담화가 나오면 어차피 화법 종류나 또는 대명사 문제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담화가 나오면 민수야 너 오늘 시험 100점 맞았다면 칭찬이거든요. 아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그럼 얘가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죠. 대화를 하는데 겸손을 떨지 못하면 재수없거나 욕을 하거나 하시는데 화법은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바르게 은지한테 말한다면 아이 뭐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이렇게 겸손을 떨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무엇을 겸양의 격률이라는 이 부분에 맞추어서 체크가 이미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합 문제라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여기 민수야 이번 수학 여행지로 강원으로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난 별로. 이미 얘가 태도가 불성실한 걸 보이고 이거는 무엇을 찾는 것? 합의점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무엇으로 동의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관용이 아닌 무엇을 그렇죠? 마무리 동의의 격률이 아닌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 요령이랑 관용은 문제를 낼 때 보통 욕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칭찬, 찬동이나 겸양은 거의 대부분의 칭찬이 전제로 깔려요. 그 다음에 동의는 협상이거든요. 문제를 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그 논리는 제가 왜 국어를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범주는 정해져 있고요. 거기 있는 거에 맞추어서 짜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특이 사람들은 국어 공부를 안 해도 국어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한자 이런 거 안 해오는 사람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범주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맞추어서 문제를 푸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란 의미예요.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동의 쪽으로 넘기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도 동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협상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확인. 대신 요령이나 관용은 보통 요구이고 얘보다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칭찬과 겸양 쪽이니까 이와 같이 칭찬이 눈에 보이면 무조건 뭐부터 묻나? 가부터 문제를 풀러 들어가시기 부탁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격률을 잘하는 방식이에요. 격률은 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뭐 나의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이걸 모두 다 외우는 건 당연히 기본 베이스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문제 의도에 맞추어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이야기를 할 건데 13번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12째. 12째는 이제 관형사다 보니까 이쪽. 남한은 여러분이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대명사 아니에요? X표 하시면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이유가 나가 대명사라고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1인칭 화자를 지칭을 해야 되는데
맥락이 우리는 나만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역에 여러 명을 두고 각자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인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명사 X가 아니라 죄송해요. 명사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관형사냐면 줄을 꾸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는 맥락을 읽어보시면 맞이보다는 둘째를 더 걱정하신 다음에 했을 때 둘째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명사가 맞아요. 그 다음 비교적은 보통 페이크를 많이 치는데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요. 비교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편리하다를 꾸미잖아요. 그러면 교통이라는 것이 하나의 페이크인 거고 관형사 명사처럼 구조를 보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통 내요. 그러나 편리하다를 꾸미고 있으니 얘는 부사가 맞으며 정답은 일단은 4번으로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뭐뭐 적은 가로 열고 한자도 같이 적을게요. 같이 하셔야 되니까 품사가 하나가 관형사가 정해져 있고 두 번째가 명사인데 얘가 가장 흔하고 얘는 구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서술격 조사라는 격조사 구조가 주로 나오는 편이며 서술격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격조사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있으면 명사예요. 그러나 관형사는 애초에 조사를 결합을 못해서 관형사 그 자체로 나와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외워야 될 두 가지 무엇? 가급적이나 비교적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적으로 끝나긴 하지만 부사로도 쓰일 때가 있으므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외에 나머지 애들은 부사로 쓰이는 게 없어요. 그 대신 비교적은 명사도 있고 관형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 보니까 비교적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오는 편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여러분 12번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겸손이 자신감 결여로 표현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겸손은 자신감 결여? 맥락상 자신감 결여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가 아야 이거 너 내가 너무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있을 때 맥락을 보실 때는 아 내가 이거 했는데 그걸 다 드러내기보다는 자랑을 감추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로 요령과 관용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우개를 좀 지우고 가장 쉬운 예시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받아줘야 될 것 같아서 관용은 이관계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관용은 내 쪽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게 관용인지 이게 요령인지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말투를 봐야 돼요. 얘가 하는 말투.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책을 좀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눈이 안 보이다거나 귀가 어둡다거나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최대한 쟤한테 요구 조건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걸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부탁하는 방식이 미안한데 나 그 책 좀 보여줄래? 라고 하는 게 가장 쉬운 방식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최대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걸 얘가 느껴서 나한테 돌려주는 쪽으로 말하는 쪽이 관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보여달라고 하면 될 것을 미안한데 내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그거 좀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쪽이 관용인 거예요. 얘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최대한 전혀 그런 부담이 없음에 불구하고도 위로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요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상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얘에 대한 무엇을 최대한 요구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어떤 이익을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예시를 드는 게 보험사, 보험과 관련된 설계사들의 말투. 자, 여러분께
요구는 해야 돼요.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아, 이거는 이런, 뭐, 예를 들어, 이거 하면 월한 12만 원이고요. 이거랑 월 13만 원인데, 한 25만 원 참 부담되지만 그래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여러분의 이익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쪽이 요령이에요. 그래서 요령은 오히려 얘네들 대화를 할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배려한다는 말투가 훨씬 더 강하고요. 이쪽에 대한 대화를 볼 때는 내 쪽에 부담을 확실히 두는 쪽이 많기 때문에 맥락상 이두 가지의 차이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13번까지 진행을 같이 했으니까 요령과 관용과 관련된 다른 어투도 제가 문제를 좀더 준비해 드릴 테니까 보충을 같이 해주시는 건 어떠실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드릴 테니 꼭 그거 같이 공부를 계속 좀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14번으로 넘어갈 거고, 문제 14번은 이제 성균자와 관련된 건데, 예덕선생전이잖아요, 박지원. 이건 이쪽 초반 부분을 보통 문제를 많이 내요. 이유가 인물도 많고, 분석을 해야 될 구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체크할 거냐면, 이 부분을 좀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이유가 인물에 있는 이름 자체가 낯설고 성귤자. 그 다음에 예덕선생. 그 다음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내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뭐라고 부른다? 엄행수. 자, 성귤자 나왔죠? 엄행수 나왔죠? 하나 더 예덕선생 나왔죠? 초반에 딱세줄 안에 사람 이름 세 명이나 돼요. 세 명이나.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고전산문을 문제로 제출할 때, 출제를 할 때는 아래 보셔야 되거든요. 14번 맨 아래를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자목 나왔고 성귤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보니까 이 내용 절대적으로 안 읽으면 큰일 나요. 그때 이 기준이란 걸 잡아놓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이름을 초창기에 많이 넣어놓고 중간엔 사건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초반 딱 이거 있는데 시간 12초 걸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만큼을 읽어서 전략적으로 들어가 줘야 1분 컷이 나와서요. 12초 정도 들여서 인물 관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 주면 이런 자목에 플러스가 돼봤자 몇명안 나와요. 또 제가 없앴어요. 잠시만요. 제가 저거 좀 빼고. 무슨 말인고나 하니, 이제 고전소설의 핵심이 지금 문제를 보시면 다 사람 위주로 잡혀 있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했고, 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느꼈는가, 이걸 문제로 내겠다는 소린데, 솔직히 말해서, 내용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주체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력이, 자, 영화는 사람을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아, A, B, C, D, E, 이렇게 진행을 해, 이러면 그만이지만, 소설은 내가 A가 뭔지를 몰라, B도 뭔지를 몰라, 그럼 나중에 누가 죽은 거야, 이렇게 나와요. 뭘로 문제를 낸지 알겠죠? 자, 다음에 이제 잠깐만 15번 문제를 잠깐만 봐주세요. 15번은 1, 2, 3, 4의 문제들이 지금 작품 안에 서술자도 있고요. 과거 장면 삽입도 있죠. 인물이라고 말했자 개연, 성기, 옥화가 다예요. 그렇지만 얘네들 진짜 사람 이름 같아요. 고전산문 뭐가 어렵다? 달리 부르는 말이요. 같은 인물. 이해되셨습니까? 사람 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동일 인물 반드시 연결시켜 주세요. 저거 하나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거 읽어줘야 문제를 맞춰요. 그럼 다음에 자목이 성귤자 이제 따지러 갈 거니까 새로운 인물 자목 나오고요.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에 돌을 들었는데 자목의 말잘 들어주세요.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동그라미. 핏줄을 같이 하지 않은 아우와 같다. 이게 바로 친구의 정이죠.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다. 누가? 자목이. 주체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아래 자리에서 논의를 원한 자가 많았지만, 근데 이거는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벗과 관련된 내용을 무엇? 아내. 다음에 무엇? 하나 더 있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에 하나 더? 아우.
근데 갑자기 여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누구예요? 맨 끝에 첫 번째 나왔던 누구? 성귤자. 그래서 잡아내란 소리예요. 얘가 누굴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체크.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걔네들 다 쳐냈다. 그런데 저 어맹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시면서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심지어 벗까지 하는 걸 청할 것 같으니 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되게 부끄럽다. 자목이 어맹수에 대한 판단과 다음에 성귤자가 예덕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 동일하죠. 근데 뭐가 다르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 대화에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주제요. 고전 산문은 특히나 스킬 위주로 글을 읽으실 때는 대화가 와장창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 구조가 대화가 진짜 많거든요. 대화는 안 읽고 문제 풀어도 괜찮나요? 아니요! 대화는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 잠깐 보실래요? 15번 문제는 서술, 약간의 대화, 서술이에요. 그러면 서술의 상황 판단, 대화를 스킵스킵. 이렇게 읽어도 소설은 얼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돼요. 그러나 산문은 안 돼, 고전 쪽은요. 철저하게 읽으시고요. 내용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니 성귤자가 웃으며, 문화에서 떠난대. 부끄러워서. 야, 앉아, 앉아, 앉아. 내가 너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줄게. 넌 누구의 성귤자, 너는 누구의 자목, 지칭 확인하시고, 속담에 의원이 지병 못 고쳐, 무당이 재군 못 해. 선생이 지 자식 못 가르쳐요. 보통 제 국어 선생이면 당연히 우리 딸도 국어를 잘하겠죠 하는데 아니요, 지금 한글 겨우 배우고 있어요. 자기 자식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으쓱으쓱. 얘는 무당. 이쪽은 이제 의원이겠죠. 남들이 몰라주면 답답해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있는 싶은 채 한다. 허물에 대해 듣고 싶은 채 한다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냐면 고전 수필은 돌려 말하기거든요. 직접적으로 잘말안 해요. 친구란 게 과연 뭘까? 벗. 아까는 아내 같고 아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벗은 의원이나 무당처럼 되게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이미 논리가 천한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그럼 대단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대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미 대단해.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뭐 어깨 올라가져 있어.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기가 대단한 걸 드러내지 못하는 이상은 문제가 생기겠지. 몇줄안 됐는데도 정말 박지원은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벗을 이야기를 할때 속담을 이용했고 속담에 맞춰서 주제를 바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 더. 그럴 때 네가 예찬만 늘어놓는다면 아참에 가까워 몸이 건조해지겠지. 그럼 과연 친구일까? 아닐 거라고.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는 것 같아 무정해 보이겠지. 허물을 듣긴 하겠지만 아마 귀뜸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따라서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얼렁뚱땅 변증만 올리고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지 아무리 크게 책망하더라도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니 상대방의 꺼리칙한 곳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왜 화를 안 내? 직접적으로 그걸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이게 친구냐? 라고 말하는 게 성글자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저는요, 여러분께 대화를 읽어라라고 했는데 대화를 어떻게 읽어라라고 하는지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벗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죠. 그럼 벗에 대한 특징을 뽑아냈어야 되는데 글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어맹수가 천하구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목은 어맹수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바로 이제 성귤자의 생각. 그럴 때 얘네들이 뭐다? 의견의 합치. 의견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확인하셔야죠. 자, 잠깐 1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선제는 도대체 언제 읽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성귤자와 자목 나와 있고 자목 나와 있고 성귤자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다 일지불일치 문제라서 이미 자목에 있는 내용을 얼추 이해를 했고 초반에 있는 내용까지 이해가 되면 문제없이 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2번 같이 성귤자는 예화를 들어 자목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대화 내용이 시작되면서 진행이 됐고 자목은 성귤자가 천한 일꾼을 벗으로 여기는 불만 되는 건 초반에 있는 일이며
성귤자는 이름난 사대부들이 아랫자리 들어가고 싶을 만큼 덕이 깊은 건 누구의 말에서 확인됐죠? 자목의 말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없이 그냥 1번이 정답이에요. 권위를 내세웠다 포인트가 아니니까. 그럼 권위는 어떻게 내세우냐면, 야 내가 너 뭐뭐 장관인데 야 다 여기 다 정리해. 이게 권위예요. 권위적 내용. 근데 자목은 제자다 보니까 누구한테 성귤자한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이제 마저 읽을게요. 자, 그럴 때 예찬만 늘어온다면부터 여기까지. 그러다가 비슷한 물건을 늘어놓고 숨긴 것을 알아맞히듯 자신이 잘한다고 여기는 것을 은근슬쩍 언급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기분 좋아지겠죠. 아, 드디어 알아봐 주는구나.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할 거고요. 아, 정말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에도 방법이 있어. 등을 토닥일 때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에 칭찬이 들어있다면 뛸 듯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냐? 라고 하면서 끝을 내잖아요. 진짜 진짜 천재 박지원은요. 여러분 14번 같은 문제 유형은 사람이 주로 나와 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14번 딱 보시면 좌측에 와장창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되게 심해요. 솔직히 말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 글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고 걱정이 되니까 지금 14번에 있는 1, 2, 3문단까지 읽는데 총 시간은 1분 10초 정도 걸릴 거예요. 보통의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짧으면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어디다? 선지에서 비롯되니까 선지 보자마자 사람 이름 눈에 보이면 집중해서 1분 20초 동안 추적하세요. 그래야 문제를 읽을 때 요기를 판단할 때 다 인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예를 들어 무엇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 맞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허투루 읽으면 판단이 안 서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시간을 최대한 10초 내로 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1분 10초 내로 지문에 대해서 정확히 읽을 것. 인물이면 무엇을 위주로? 인물 위주로. 그 다음에 선지를 읽을 때는 보통 빠르게 읽으면 15초고요. 엄청 늦게 읽으면 얘가 1분 때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쪽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집중해서 읽어서 간단히 끝내라. 왜? 이런 문제는 정답이 하나밖에 정리가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김동희의 작품이고요. 영마라는 작품인데 영마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사람을 좀 그릴게요. 성기가 있어요. 계연이 있고요. 옥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 세 명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그리는. 자, 첫 번째. 영마를 문제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경 묘사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배경 묘사도 해야겠네요. 두 번째. 인물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인물 관계가 헷갈리니까. 세 번째. 세 갈래길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말미를 낼 때 얘가 운명을 터키는가, 운명을 거부했는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있는가. 이 세 갈래 길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출제하는 게 바로 이 김동기 영마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알면 좋겠는 거는 첫 번째는 배경과 두 번째는 인물이거든요. 고전 산문과 현대 산문을 읽을 때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얘네들이 같지 않다라고 느꼈다면 아마도 좋은 방식으로 배운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다 똑같고 똑같이 읽어야 되고 다만 아래에 있는 선지 중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다라면 자 맨 밑에 무엇을 작품 안에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 따라 밑줄 짝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여기에 있는 밑줄 짝 여기 있는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삽입했는가 문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성기가 자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났대. 그러면 성기의 사람 이름이니까 체크. 청명 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대. 그러면 지금 봄도 어느 정도 다 지났고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까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 있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냐면 배경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배경으로는 내용을 유추할 수는 없지만 배경으로 작품의 분위기는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 확인.
그럼 오카와 성기의 관계가 이미 끝나요. 오카는 누구? 엄마. 성기는 누구? 아들. 그다음 아직도도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니? 질문 대답 없음.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그렇죠. 서먹함. 그러면 제가 지금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뭘 읽고 인물 관계를 판단을 해요? 행동, 대사, 행동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집중해서 읽는 건 인물 위주로 행동과 정서, 대화를 잘 읽으면 관계가 나와요. 그다음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니? 말 없고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고 행동.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고 있을 때 오카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마음속에는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회 전 남사다를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 놀고 갔다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요약적 제시가 시작이 돼요. 자,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카가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성기와 서먹하게 된 과거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야, 이왕 죽고 말 거면 알고 가. 최장수 영감이나 새로운 인물이 있어. 36년 전에 남사당 꾸며와서 화개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갔대. 근데 내 아빠 같다. 인물관계 하나 더 요약이 되네요. 오카의 아빠가 바로 누구다? 최장수 영감. 다음에 계현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님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통정했대. 그러면 와 이게 되게 기가 막힌 게 지금 성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누구? 계현이라는 인물이고요. 지금 딱 봐도 지금 이 관계가 둘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오카가 반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이유가 바로 뭐기 때문에 최장수 영감이 데리고 다닌 계현이 딸이라면 얘도 딸이라면 얘네들 관계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자매 관계가 나오니까 문제가 돼서 성기야 너가 결혼해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심증으로 심증이지.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점 있으세요? 그럼 나랑 자매인가? 나랑 뭐 남매인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아마 그때는 이렇게 와서 놀고 간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자기와 같은 왼쪽 귓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본적 없니? 이거 이거? 라면서 얘네들의 개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누가? 오카가. 그 다음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회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아빠가 아닐까?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칸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앙약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어. 점쟁이. 이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듯 최잘대.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이 생각한 걸 확증을 받고 싶은데 누가? 한번 아빠가, 한번은 누가? 점쟁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확실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오카예요. 거짓말도 새놈이 같이 하면 다 믿어요. 야, 이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봐. 그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오카는 잠깐 말을 그쳐.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띠고 엄마 얼굴을 쳐다봐. 이게 뭐야? 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성기는.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일륜이 있는데 어쩌겠니? 이러면서 끝을 내요. 선지영. 근데 문제가 이건 적절한 거 고르거든. 그러면 1번 딱 보자마자 포인트는 다 여기잖아요. 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 작품만 안 돼요. 다음에 특정 인물의 시각에 따라 서사를 전개했는가? 그러면 약간의 오카 시점은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들을 바라보는 시점, 아들을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 전지적 시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과거의 장면 삽입이라고 보통은 요약적 제시가 대화 내용에 없고 서술로 빠져있으면 얼추 요약적 제시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때는 과거 장면 삽입이라고 말도 해요, 같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서술해줬죠? 오카의 입에서 빌려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3번. 계영과 성기는 같은 아버지 아니기 때문에 이 1, 2, 3이 싹 지워지면서
오카는 성기에게 계엄과 인연을 끊게 한 1위를 비합리적 근거라고 오케이를 할 거고요. 정답은 4라고 할 건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는 비합리적 근거 아니야? 합리적 근거 아닙니까? 우리 딸과 내가 모녀 관계라는 걸 증명하려면 저는 유전자 검사 받으러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과학적 방식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진행을 할 건데, 16번은 제가 이 한자를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돼? 흔한데, 흔하지 않는. 1번. 두 번째, 시사용어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한자로 생각해 본적 없는 것. 세 번째, 한자가 우리를 괴롭힐 만한 거는요, 한자 유추가 되어 있는 건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유추가 안 되는 것들. 걔네들 위주로 모은 게총 4개예요. 이번에는. 사족을 못 쓴다라는 말 실제로 쓰잖아요. 그러면 사족이 진짜 네 발이야? 했을 때, 그럴 거야. 라고 말씀드릴 거고, 맞기 때문에 오케이 할 거고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생각할 사자 막 이런 거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회자라고 했을 때이 회자가 말이 아예 안 돼요. 근데 회자 된다니까, 계속 생각한다니까, 모두가 말을 한다니까, 돌래자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유추하시는 분은 실제로 있을 거고요. 정답은 일단 2번으로 할 거고, 회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겁니다. 이 회자를 써요. 회. 콩처럼 그려졌는데. 회! 회랑 구운 고기를 먹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 이거는 가르치고 싶은 한자어 중에 하나입니다. 정곡이라고 할 때는 제가 어디 부분을 잡아드릴 거냐면, 정자는 보통 안 틀리세요. 이게 곡자인데 여기 세조자가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말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지 않아? 라고 유추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맞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4번에 난삽은 난잡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수식어와 필요 이상을 많은 것을 난삽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난자는 보통 안 틀리세요. 삽에 물수변, 삼수변이 있다 보니까 변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유추하신 분 실제로 계시거든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일단은 무엇을 16번에 2번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17번으로 갈 건데. 댓글 봤는데 비꼬는 것 같지. 아, 박지원이면 가능합니다. 가능, 박지원이면. 17번에 있는 문제 진행할 건데요. 18번, 19번, 20번. 여러분 혹시 이때쯤 시간 몇분 남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자, 제가 여러분도 좀 약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해요. 자, 어떤 점에서 독서를 하나를 이야기할 거냐면, 기억은 하실 건데, 제가 1회 때 한번 문제를 냈던 거. 전개 방식 문제가 얘가 시간이 거의 3분짜리예요. 여러분 딱이 말미 딱 봤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딱 배치되어 있는데 내가 15분을 계산을 했는데 현재 13분을 지나갔다. 이거 정말 여러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라. 그 연습이 잘 되어야 된다. 독서를 풀 때는 보통의 5개 정도가 독서지문을 나올 텐데, 최대가 5분이지, 여기에 8분 정도를 썼다라면,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라면 허용. 없다면,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허비하지 마시고, 문제로 들어갈게요. 회화는 음악과 같은 예술이지만 회화는 처음부터 개별 사례만 있는 예술이란 점에서 유일성의 문제가 되기에 음악과 달리 차이점, 위조품이 존재한다. 체크. 그럼 여러분이 독서의 가장 큰 핵심 뭡니까? 화제죠. 제가 이거 화제는 누구예요? 회화고. 첫 번째 문장 반드시 동시에 읽으라는 소리가 비교되는 음악과 같이 들어갔어야 됐고. 얘네들은 뭐가? 얘는 위조품이 있지만. 얘는 차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위조품에 대한 여부가 없나 보죠. 그래서 여긴 X라고 쳐놓을게요. 그런데 미술 작품의 위조가 왜 문제가 되는가? 수집가, 미술관 큐레이터, 특정 작품이 위작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은 위조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기껏 갔는데 위작이래, 가짜래.
제가 미술관을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술관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어요. 이유는 제가 글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심정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이글 작업은 그러면 이제 가서 평화를 느끼려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꼭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 모나리자는 한 번쯤 꼭 평생 보고 싶은 그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너무 좋아서 보러 갈까 했는데 진짜가 아니래.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거든요. 엄청 감명 깊게 보고 이게 모나리자라니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왔더니 가짜랍니다. 그럼 왜 가짜를 했냐면 기획을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진품을 들고 온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품들의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널리 보려고 만드는 기획전이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못 느꼈어요. 그럼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위조가 왜 고민이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예술이거든요. 단순히 값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진품과 위조품이 구분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하게 동일하다고 칩시다. 예술적인 가치는 같을까 다를까? 위작의 문제는 똑같은 그림도 있지만요. 필체가 이거는 사람을 그리고 얘는 제가 꽃병을 그릴 건데 일단 이런 부채를 보일 때 이런 부채가 유사하게 보이면 이것도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보여 봐요. 그러면 같은 작품 말고 이런 것들이든 똑같다라고 말을 하든 예술적 가치는 다를 수 있을까? 같을까? 이런 고민을 할수 있겠죠. 그럼 보통이라면 진품에만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고 위조품에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질문이요. 일치불일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골치가 아프게 되었네요. 일치불일치 문제는 진품 vs 위조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진품의 특징을 잡고 위조품의 특징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풀었던 해류 문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과학 지문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해류 지문 같은 경우는 그냥 1문 달고 바로 선지를 때리면 거의 시간은 1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독해가 필요한 애들은 독해는 무슨 내용이냐면 논점을 잡아내야 되고 이 논점에 대해서 의견을 배합을 해 놔야 문제를 풀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다시 들어갈게요. 뭘 읽었어야 되냐면 회화와 음악의 차이점을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걔한테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을 유일성 문제를 반드시 읽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제가 독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차이점의 기준을 잡으세요. 괜찮으니까 두 대상에 맞추어서 차이점은 무엇? 유일성, 유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어차피 알려줘요. 여러분이 이게 뭐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위조품이 구분이 불가능한 만큼 철저하게 동일하다. 다음에 있는 논점은 어디? 예술적 가치의 여부. 같냐, 다르냐. 그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술적 가치가 같다고 보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으로 어차피 갈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 첫 번째는 아까 했던 음악과 회화는 그와 관련된 선지와 문제를 풀면 그만인 거고 두 번째 문단은 진품과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를 잡아내서 같냐 다르냐만 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제가 굳이 이 문단을 진행을 해서 시간을 버릴 게 아니라 선지로 들어가서 예술과 무엇, 회화랑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풀러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소리겠죠. 맞죠? 여러분, 화제는요. 전환하기 전에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전환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문단과 이 문단을 같이 연결시키는 문제는 수능에 배치돼요. 여러분은 문단을 나눠서 여기에는 1, 여기에는 2, 여기에는 3 이렇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화제가 바뀌었을 땐 무서워하지 마시고 1문단 읽고 바로 선지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1번에 회화와 달리 음악은 유리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주어만 잘 읽으세요. 음악은 유일성과 관련된 문제가 가능성이 낮다. 맞거나 세모거나 확률이 괜찮거나. 알수 있으니까 얼추. 다음에 2번. 음악은 회화와 달리 유일성의 문제가 없다까지는 팩트지만 예술적인 가치가 낮는지는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이건 논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정답으로는 2번이 끝나기 때문에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껏 다 했다라고 느꼈는데 불구하고도 의심이 되니까 3, 4를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는 항상 시간을 보셔야 돼요. 이걸 가는 게 맞을까? 확실히 아닌 게 나왔을 땐. 그래도 저는 진행을 같이 해야 되니 이쪽 다시 보러 갈게요. 자, 보통이라면 진품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다. 위조품은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같다. 그들은 진품을 위조품보다 가치를 높이는 이유. 1번 동그라미 뭐? 유일성이 있어야 돈을 값을 받고 유일해야 무엇을 소장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의견은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면 주장이 뭐다? 같다라고 잡았다라면 같다의 근거 1, 2 이렇게 읽으시면 깔끔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실상 예술적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근거. 다음에 어떤 이는 두 가지를 근거로 위조품과 진품의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끊으세요. 위랑 아래가 다르니까. 하나, 독착성. 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마무리에 그런데 이 논증조차도 위조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논증이 아닌 위작가라는 작가의 입장에서만 예술적 가치를 논증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적혀 있지만 이거 어차피 논외잖아요. 논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게 예술적 가치라는 것 자체에 같냐 다르냐만 볼 건데 같다 했을 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의견 나왔고 다르다 나왔을 때 1번 동그라미 나왔고 2번 동그라미 나왔잖아요. 선지로 다 구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말미는 논점이고 이 논점이 또 바뀌었는데 그것을 언급할까 말까는 뭐가 결정된다? 선지가 알아서 알려준다는 소리예요. 자, 위조품과 진품의 예술적 가치가 다른 이유론 독창성 근거가 있으니까 오케이를 하시면 되고 위조품과 진품의 예술적 가치가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본 이유는 직품을 소장해야 더 높은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일 뿐 얘와 얘와 같이 접근한 건 아니다. 철저히 맞으니 정답 2번으로 끝이 나요. 아,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간 관리는 여러분이 평소에 자기 시간을 아셔야 돼요. 시관이 된다. 잠깐만 이제 세 문제가 나온 상황 속에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컷은 15분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5분 컷 아니에요. 20분, 25분, 30분 이런 컷이에요. 분량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국가직과 지방직들은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제작할 때 항상 어떤 점을 같이 고려를 하냐면 이 글자 자체를 읽는 속도를 높여야 시간 관리가 잘 돼요. 일단 1차적으로 제 걸 통해서 한 20분 정도로 독해를 하기 진행을 했다라면 현장에서는 거의 15분 컷이 다 나올 거예요. 이유는 제가 약 글밥이 평소에 있는 여러분이 풀었던 시험보다 약 1.3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독서뿐만 아니라 문법도 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량의 문제라고 일단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배치. 독서, 문학. 독서는 대략 한 5개 정도. 문학은 대략 한 4개에서 5개. 다음에 이제 화작. 화작은 죄다 독해예요. 세 문제. 그럼 여기에서 배치된 게 13문제 정도 되고요. 문법은 4문제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요. 어휘라고 불리는 얘네들이 대략 한 2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6, 9, 10 정도고 플러스 2문제 정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어휘라 할지라도 좀 어휘의 관계를 묻는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이렇게 해서 2문제로 배치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푸는데 4개는 좀 더 보이시기 편하게 4개는 3분 아래여야 돼요. 보통은 1, 2분 내에서 끝나셔야 돼요. 화작이요. 예시 보고 바로 선지 고르게 되어 있는 구조가 더 많거든요. 이것도 3분 아래여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미 6분이기 때문에 여기 10분 잡으면 끝나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을 철저히 공부한 이유가 얘를 몇 분 내에 끝내기 위해서 한 문제당 30초로 끝내려고 2분. 화작을 그렇게 연습시킨 이유가 화작 들어가면 여러분 대화 독해하자마자 바로 얜 얘야 이렇게 찍으셔야 되거든요. 얘가 2분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4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네들은
여러분 1초 컷 알아요? 보자. 이거 틀렸어. 이거 맞췄어. 이러면서 푸는 문제들 위주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플러스 고난도 문제가 있거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배치되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논외예요,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한 4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으면 40초, 길면 4분짜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총 11문 문제 푸는데 7분 정도 걸린다라고 예측되겠죠. 문학은 분량이 소설 쪽이 좀 더 많지만 소설은 1분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되고 나머지 거 판단하는 데는 3분 정도가 들어가니까 얼추 4분. 그 다음에 독서는 길이 분량 때문에 각 문제마다 1분.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1분이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냐, 과학이냐, 아니면 이런 인문이냐 꼭 판단을 해달라는 것.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이제 16분에서 15분 컷이 나와요. 왜냐면 이쪽을 3분 내에 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문학을 4분 아니요? 3분 내에 끝내신 계십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쯤에 독해를 더 깊이 할까가 아니라 선지에 맞추어서 독해를 꼭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18번을 들어갈 건데 18번은 제가 여러분께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있어서 제가 화제로 잡은 거예요. 인과. 이거 독해가 제일 어렵거든요. 인과적 독해. 근데 여러분이 독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는 인과적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 분량에 있는 화제와 특징이 잡히시면 바로 문제를 들어보세요. 주제를 찾거나 화제를 찾는 거는 독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면 시간을 아끼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 결과라고 하고요. 수많은 원인이 있어요. A, B, C.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제 딸이 뭘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엄마 가고 싶은데 가도 돼? 라고 그래서 그러면 마스크 착용하고 잠깐 나가볼까? 그래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제 딸이 너무 실망해서 어떡해 엄마 못 들어갔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원인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죠.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이 8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8시 5분에 도착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장 근접한 얘가.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간에 제 딸이 화장실을 3번 갔어. 여기까지 오는데. 두 번째, 차가 그날따라 시동이 안 걸려. 세 번째, 주차를 했더니 주차가 할 데가 없어. 수많은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밀접한 게 도대체 뭐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인과적 오류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이 수많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이 인과 오류가 같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 몸을 보니까 이 헬스장에 오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 몸무게가 있어야 되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맞죠? 이 인과적 오류는 이 원인을 어떻게 잡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제가 왜 하필 오류 문제 중에 인과 오류를 문제를 제공을 했냐면 논리 문제 중에서 인과 오류를 가장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인과적 주장은 과학과 관련된 탐구, 일상생활을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인과적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이와 같은 오류를 인과적 오류라고 한다. 수많은 게 있지만 두 개만 다룰 것이고 두 개에 대한 예시 문제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1문단은 여러분한테 그냥 거저 준 거니까 거저 준 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갈게요. 우연과 원인의 혼동. 자, 어떠한 A에 대한 개념이 나왔고 특징이 나왔어요. 같은 말이고요. 철저히 읽으세요.
어떤 사실이 시간만 앞선다는 점에서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한다. 실질적 원인이 있고 우연이 있는데 어차피 결과는 벌어질 것이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간이 앞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 배가 떨어지자 까마귀 난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별 상관없잖아요, 두 개. 우연히 겹친 사실. 또는 묘를 이장을 했더니 그날부터 나쁜 일은 인과가 있어요. 왜 이게 생겼는지.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를 연결을 짓죠.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이 원인이 우연히 시간이 항상 뭐다? 앞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두 가지 조건의 예시를 줬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오래 두면 상하듯이 사람 관계도 오래 되면 원수가 될 만큼 좋지 않다. 얘는 시간에 앞에 섰고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니까 완전히 X를 치시면 되는 거고. 2번은 수치 타서 붉게 변했다. 인, 과. 하나, 고기가 익었다. 붉게 변하면 다시 얘를 인, 과. 숯의 붉은색이 고기를 익게 한 원인 아니야? 그래서 얘를 다시 인과 이렇게 본 거잖아요. 질문. 숯이 붉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죠. 고기가 익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죠. 얘네들은 숯의 여부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불이 중요한 거라 심지어 우연도 아니고 원인도 얘네들의 혼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예시로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과적 오류라는 거는 결국에 원인과 결과 밀접한가 1. 독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특징 잡아서 예시를 골라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과 4로 갈게요. 검은 인형이 낡아서 시간에 앞서 벌어진 원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결. 한번더 일어나자마자 이걸 원인. 불운한 일로 결.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뭘로 본 거니까 다시 원인으로 본거 맞죠? 근데 불운한 일이 일어나는 건 원인이 걔가 아닐 거라요. 분명히. 그래서 뭐? 우연과 원인이 혼동된 무슨 예시? 기억에 있는 예시인데, 니은이 적혀 있으니 X가 나오겠죠. 이제 말미예요. 원인과 결과의 혼동. 인과관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일어날 수 없는데, 별표. 자, 얘네들은 약간의 밀접성이 실제로 존재는 해요. 그래도, 결과를 다시 원인으로 잡아서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 말도 안 돼요. 자,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아봤더니 부지런해. 얘네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보니까 젖소를 갖고 있어. 이 결과를 끄집어내려고 내가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연히 이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 사실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걸 다시 원인으로 주고 이걸 끄집어내는 결과로 돌린다? 말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결과와 원인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과 20번 문제가 남았는데 이때쯤 여러분 시간이 18분 정도가 됐다라면 이제 시간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왜냐면 사실 사자성어가 훨씬 더 간단히 끝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20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춘추 전국시대 조나라의 조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수많은 병법서를 읽어서 병법에 능통하였지만 보통 이 속도로 읽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병법에 능통한 조가리에게 통서를 맡기지 않았고 뻔한 이야기예요. 지식을 믿는 것과 경험은 다르다. 핵심 나왔고요. 돌아가셨고 조나라의 진나라 쳐들어왔더니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조가리 대장으로 삼았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싸웠지만 결국엔 대패 끝. 그러면, 동양지재나 낭중지추는 절대 넣으면 안 되죠. 뛰어난 인재란 소린데. 그 다음, 지록이만은 권세를 가지고 조롱하고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속어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지상, 지, 종이 위에서 담론을 한다. 무엇을? 병사를. 그래서 지상당병이 정답 1번이요. 사자성어는 여러분 많이 외워도 안 나오는 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어는 돼야 돼요.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답으로 골라가는 것. 그럼 이제 마무리 1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뭐한거 있는데. 뭘 했냐면
원래 이거 문단 세 문단이었다가 위로 올렸거든요. 하나 가르쳐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자, 첫 번째, 광고는 소비자를 설득하고 태도 변화를 일으켜야 하며 행동을 만들어내어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켜야 한다. 문제를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광고에 뻔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려면 소비자의 내면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이에 광고는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 여기 시작됐죠. 그러면 우리가 독서라는 건 알다시피 문제로 나올 만한 거 외에는 문제를 안 낸단 말이에요. 조작적 조건아. 그러면 1과 2의 차이죠.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실제로 독해를 잘했는지 하나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고전적 조건화는 이거다라는 글자를 저는 단 한 개도 안 적었어요. 대신에 여러분께 실제로 진짜 조건을 봤나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 1.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립 자극. 2.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 3. 조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거 조건 읽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치불일치 잘 아시죠? 일치불일치는 글자에 있는 내용과 함께 같이 맞출 것. 그러면 해당 항상 화제와 관련된 특징이 나오거나 정의가 나오는 건 문제를 나와요. 그러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똑바로 봐서 고전적 조건화에서 중립자극이 무조건자극과 연합되면 조건적으로 바뀐다라고 어디서 판단했죠? 방금 여기서 조건화, 중립자극, 무조건자극 연합됐을 때 자극인 거 확인하시고 무엇을 지우시면 됩니까? 그렇죠. 4번에 있는 내용을 지우시면 돼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강화, 강화, 강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조건화에 있는 이 나머지 걸 읽을 이유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줄이는지 궁금하시다면서요. 내용 그냥 쭉 읽고 읽으시는 분 있고요. 안 읽고 문제 풀 것만 푸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조작자 조건을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금방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건 완전히 문제 나왔을 때 얻어가세요. 종소리를 들으면 개가 침 흘린대요. 그럼 제가 종과 강아지를 그려드릴게요. 자, 개가 침을 흘리는 실험이 파블로프의 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침을 흘리는 것과 그러면 이게 침이죠. 종소리는 사실 연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행동을 같이 반복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종소리 울릴 때 뭘 주냐? 뭘 줬다? 고기를 줘요. 고기를 주면 무조건 자극. 얘가 뭘 하냐면요. 무조건 반응. 침을 흘리거든요. 근데 종을 친다라는 이 중립자극이 행위가 반복이 되면 이거 없어도 이거 치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중립자극이 나중에 뭐가 된다? 조건자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여기 이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서 종소리와 고기가 연합이 되어 걔는 종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게 되고 즉 종소리와 고기가 연합이 되어 더 이상 종소리가 중립자극이 아닌 조건반응을 일으키는 조건자극이 된다라면서 변화되는 과정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립자극이 처음에 있었던 일, 무조건자극과 무조건반응의 확인. 그럼 나중에 조건자극으로 바뀔 때는 뭐다? 얘는 무조건반응이 아니라 조건반응으로 바뀌겠죠. 종소리가 울렸을 때 침을 흘릴 거니까. 이게 고전적 조건화의 가장 기본이고요. 조작적 조건화는 이제 똑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계속 수행, 부정적 결과를 낳는 행동은 피하도록 학습하는 것, 다시 말해 대비가 나타나 있으며 이해 행동에 따라 수반되는 결과를 보상이라고 할 것이며 보상을 통해 어떤 행동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걸 강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여러 번 받을수록 이제 그 행동은 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기한테 스티커 줘서 행동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도 강화의 하나의 종류고요. 뭔가 선물 때마다 그 기념일마다 선물을 계속 받아가는 과정도 강화예요. 모든 행동들은 학습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가 나왔다면, 이제 강화에는 정적 강화 종류 A, 부적 강화 종류 B, 정적 강화는 특정 행동 뒤에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제거되는 특징만 읽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지문은 끝까지 있도록 되어 있고, 다시 말해 여러분께 중립자국 나오면 그냥 X표 치라는 소리고, 특정 행동 뒤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는 건 부적 강화란 의미고, 마무리로 정답 무엇? 다 소거해서 강화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독해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정확성은, 다시 말해 독선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도를 높여서 읽는가, 그 순간에 선지를 어떻게 빠르게 제거하는가가 결정되어 있고, 이거 수능 아니라서 그렇게 읽어도 괜찮다라 말씀드릴 거예요. 수능은 훨씬 더 고난도의 독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있는 독해법은 사실 쓸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 개념에 잡아서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 문제를 좀 진행을 해주세요 라고 몇 번이나 강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배치를 했는데, 한자어나 어휘 문제보다는 독해나 문학 또는 여러분이 중요히 여겨야 될 문법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같이 했어요. 다음 차시에도 똑같이 이 기출되어 있는 문제를 응용해서 또 알맞게 맞춰 놓을 텐데, 이번에도 숙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좀더 오래 걸렸는가의 반성문 하나. 두 번째는 독서를 읽었다면 독서의 어느 부분에서 좀더 시간을 집착했는가 둘. 세 번째, 문제 유형이요. 어떤 걸 봤을 때좀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들었는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음에는 혹시 20분 시간 드려도 17분 내에 끝내겠다 또는 16분에 끝내겠다라는 목표치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